바로 저희예요. 드링크처럼 놀자. 안녕하세요. 따라다. 전시회를 가요. 이게 기획이 숨가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꿈과 희망을 품고 자는 어린이들의 매순간의 즐거움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기획했다고 합니다. 깊은 뜻을 한번 제가 헤아리러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곳에 갈 건데요. 멤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유연이와 다미와 그리고 가연입니다. 가연이 얼굴 났어. 가연 딱 맞춰 놨어. 갑시다. 오빠도 배고파요. 배고프대요. 하지만 저희는 전시회 끝나고 뭘 먹을 수 있다는 점. 아, 전복 약간 질렸어. 전복? 그러면 저희는 전복을 좀 먹다가 그리고 전시회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안전벨트. 안녕. 안전벨트 자세. 안전벨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도 오늘 되게 전시회 룩. 오, 저런 고양이 어때요? 귀여워요. 저 이거 사야 돼요. 왜? 저희 이제 거실에 발매트가 조금씩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같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닌데. 아, 그래서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된다고요. 사준다고? 사줘. 아싸. 진짜? 사달라고. 사준다고? 사달. 유연이 준. 아, 맞아. 이거 포인트예요. 유연이 준. 귀걸이. 귀걸이. 아, 유연이 그거 보여줘야 돼. 우리 커플 귀걸이. 아, 맞아. 이것도 보여줄까? 이것도 그겁니다. 그거. 포인트. 이쪽, 이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춤추며 우는 너. 바로 저희예요. 언니, 쌍꺼풀이 응? 계속 풀려요. 아니, 풀려도 예뻐.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네, 이렇게 지금 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하기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새로이 느끼고 또 접하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그런 감성이 있으니까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전시회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안고흐 뮤지엄 갔다 오고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투어 다닐 때 갔었으니까.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런 제목을 유심히 보는데요. 뭔가 저는 저런 키워드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어서 제목을 좀 유심히 보고 멘트를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목을 보고 그림을 보면 그걸 뭘 표현한 거구나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전시회를 오면은 항상 그렇게 키워드를 먼저 본답니다. 어때요, 한동 씨?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정말? 뭘 배웠는데? 그냥 우리 사원이. 우리 애들이 저기 모여 있는 이유는? 드림캐쳐가 모여 있는 이유는?
그게 약간 너무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되는 그림이어가지고 이제 해석하고 있었어요. 교수들. 자, 출근. 짠! 와! 재밌었다요. 즐거운 전시회.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안녕. 또 옵시다. 응. 맞아요. 또 옵시다. 좋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